렘넨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렘넨트 여러분.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 너무 감동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바로 요셉이 가진 언약의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멋있죠? 요셉,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왜요? 만민을 구원케 하시려고.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요셉과 똑같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을 꾸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그 언약을 붙잡아요. 자,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 우리도 똑같이 그 언약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늘 렘넌트 타임을 통하여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훗날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해요. 고백해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누리는 렘넌트 타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요셉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하실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언약 가진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 좋아서 매일 꿈을 꿀 정도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 그리고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곳은 흑암과 우상이 가득한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애굽에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전 세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 요셉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렘넌트인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감옥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흑암과 재앙으로 가득한 전 세계 237 나라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렘넌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애굽 나라의 왕, 바로 왕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과학자도 못 고치고,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병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 가진 요셉이에요. 임금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에 답을 얻었어요.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저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늘 행복하며 꿈을 꾸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언약의 꿈을 주시고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미션 활동을 알아봅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잘 누렸나요?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 모두 우리 아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적어보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았나요? 마음에 담은 말씀을 비어있는 곳에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자를 써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표현해 보아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한순이 건너 흔들리지 않았다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통한 자가 되었다네. 너의 생활 속에서도 강옥생
선생님은 요셉이 꼭꼭 각인했던 말씀이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그리고 글자도 써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표현했나요? 사진을 찍어서 소개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